이 영상은 굉장히 긴박한 영상입니다. 여보세요. 아우 이장님, 아우 잘 지내셨습니까? 예? 말벌이에. 어때?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피다, 롯데피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 롯데피다, 롯데피다. 오, 개로. 예 이장님. 방이야 구라친 거니까 오지 마. 예? 이장님이나 구라치지 마이소. 이장님 혼자 그 말벌 해벌레가 빠뜨리 전부 다 처먹으려고 내 구라치는 거 모르는 줄 아십니까? 이 강놈의 새끼 어디서 말 대꾸야 이게. 아 모릅니다. 모르, 저, 지금 바로 갈 겁니다. 저 어차피 갈 거니까 뭐 뭐라 해도 저 여러분 이장님은 안 들을 겁니다. 리발레 절대 안 할 겁니다. 이케레케 이오미케레.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벌집을 제가 이 동네에서 발견을 해가지고요 지금 바로 한번 제거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말벌을 제거하기 전에 여기 꿀벌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따라와 보세요. 자 여러분 저쪽에 보시면은 양봉장이 있습니다. 저쪽에 꿀벌이 엄청나게 많이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말벌집이 이 근처에요. 이 한 마리의 말벌이 꿀벌 50마리에서 100마리를 아주 누겨버리기 때문에 꿀벌을 지키려면 말벌집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말벌집을 한번 조지러 갈게요. 아 여기 아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쪽 보시면 저쪽 말벌집이 있습니다. 크기로만 봐도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저 말벌집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말벌집을 제거할 때는 무조건 이거 망사포 써야 돼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쓰고 반팔에 반바지에 여기 망도 없는데 여러분 저는 베테랑입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Don't try this at home. 아니 홈이 아니라 outside. 카메라맨 조심하세요. 자 여러분 저희 말벌집 이 말벌집이 좀 이상한데 이거 말벌집 이거 플라스틱 아씨 미리 답사를 하고 왔으면 이게 플라스틱인 줄 알았으면 누가 이런 걸 꽂아놓은 거 누가. 여러분 오늘 그 촬영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게 100% 말벌집인 줄 알았고 제보도 심지어 들어가지고 이건 줄 알았는데 카메라맨 가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개빡치네. 저거 누가 놓은 거야? 잠시만 이 새끼 이거 이씨 오! 오! 오 뭐야 여러분 진짜 말벌 여러분 진짜 말벌집이 있습니다. 진짜 말벌집이 오오오 잠시만요 여러분 뭐야 와 여러분 진짜 오오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오 심지어 말벌 한 마리가 지금 더듬이 까딱거리면서 지금 우아를 하고 있습니다. 오 보이세요? 이게 무슨 왜 가짜 말벌집을 발로 찼는데 왜 이 진짜 말벌집이 나왔을까? 카메라맨님 표정 보니까 헌터파기를 또 연출했구나라는 표정인데 맞나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어디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처음 보실 거예요. 지금 바로 어디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 에? 네? 저기 아니 에? 아이고 뭐야 리발? 아 이거 봐주시면 어떡해 브루님. 자 여러분 브루님이 말벌 애벌레랑 뻔데기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 안에 싹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말벌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애벌레 지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빵꾸난 게 이게 뻔데기인가요? 이게 아마 고치가 있을걸요 안에? 하나 까볼까요? 우와 오 나왔다 뻔데기. 그럼 보시면 지금 양옆에 눈 옆에 더듬이 있고 앞에 라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머지 애벌레들은 곧 번데기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얘네들은 살 아직 찌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돌린다 살. 돌린다 몸 돌린다. 원래 얘네가 뭘 먹나요? 말벌들이 자기들이 가져요. 아, 라갈이로 가져서 소화액을 묻혀서 약간 경단처럼 해서 조금씩 입으로 먹여주는데 즉정상이구나. 근데 혹시 만약에 제 라갈이로 다 씹어가지고 경단처럼 해가지고 주면 어떨까요? 바로 뒤지겠죠? 궁금하네요. 우리님 말씀하신 게 제가 뒤지는 건지 이래끼들이 뒤지는 건지. 그리고 보시면 여기 말벌들이 이제 우아해가지고 나오거든요. 뻔데기에서 태어나면 몸을 말리기 위해서 뚫고 나옵니다. 여기 보실래요? 어 거기 뭐 있나요? 말벌 얼굴 살짝 보이세요? 오오오 여러분 여기 말벌 얼굴 보이시죠? 근데 쟤는 지금 뒤진 건가요? 불개미가 더 세요. 어, 뭐야 죽어있었어요. 아 죽어있었어요? 아 이렇게 뜯어도 죽어있는 애들도 많이 있겠구나. 보통은 밖에서 도와주거든요 나오라고? 진짜 대단하다. 그 약간 날아다니는 개미 같아요 그죠? 하는 행동은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지금 바로 얘 들고 집으로 가가지고 여기 안 뜯겨있는 애들 있죠? 이렇게 고치만 지금 나온 애들. 자 얘네들을 집에서 핀셋으로 하나하나 뜯어서 한번 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나 재밌겠죠? 그러면 이거 지금 바로 가져가서 그냥 뭐 먹었을 때 뭐 번데기 먹고 뒤지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아니면 그 번데기에 독침이 있는데 가시가 내 목을 찔러가지고 그런 거
리발. 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바로 들고 갈 건데 지금 여러분 잠깐 지나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보이세요? 저기 슈베르 죄송해요. 부르님이 굉장히 애끼시는 호주산 가재죠. 여러분 얼핏 보시면은 장식 같아요. 모형 같고 굉장히 진한 파란색 물감으로 오요요요. 지금 얘가 공격적입니다. 지금 굉장히 화났어. 리발. 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민물 가재예요. 다 크면 얼마나 크죠? 30cm까지는 크는데 여기 아래 한 마리 더 있어요. 아 저기 한 마리 숨어 있네. 겁쟁이 레끼. 번식하면 분양해 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해야죠. 얼마인가요? 18만 원. 여러분 이 가재 이름이 블루마론이거든요. 부리님이 애끼시는 블루마론을 보니까 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혹시 얘도 구우면은 빨개질까요? 왜요? 왜 침 흘리세요? 추베르 붉어지기는 하지만 약간 맛없는 붉은 색깔로 바뀐다고 합니다. 야 한번 뭐 한번 뭐요? 여러분 빨리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리님한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저기 사이즈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는 장수말벌입니다. 이거는 먹을 수가 이거 리지기 전에 한번 먹어볼게요. 아유 부리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제공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블루마론이 빨개지는지 안 빨 안녕히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말벌집을 얻어왔습니다. 이게 사실 진짜 말벌집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동네는 아무리 찾아도 이 말벌집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들 지금 바로 집으로 가져가서 애벌레를 적출해 볼게요. 적출당하러 가자 리발레꺄.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바로 요 노봉방을 한번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여기 말벌 한 마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싶어 하는데 한번 꺼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말벌이 보이시죠? 말벌이 굉장히 하얗잖아요. 여기서 몸을 말려야 날아갈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얘는 여기 제가 옆에 따로 말려둘게요. 여기서 좀만 꿈틀대고 있어. 그럼 일단 여기 있는 애들 다 따볼게요. 어우 질겨. 야 얘도 말벌이 됐네. 보이시죠? 여기 말벌 대가리 요것도 한번 따볼게요. 여기에는 또 번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죽은 애벌레 있습니다.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말벌 애벌레입니다. 조금 징그럽게 생겼죠? 근데 얘는 지금 싸워가지고 죽어버린 거니까 저 멀리 꺼질게요. 얘들을 아예 반으로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흰 색깔 있죠? 전부 다 일단 뜯어볼게요. 아 여기도 말벌이네. 근데 여러분 이런 애들은 죽은 겁니다. 지금 흰색으로 덮여있죠? 죽은 건 여기 따로 빼둘게요. 자 이거는 뭐 있을까? 띵! 아하 자 여기도 죽은 겁니다. 오 번데기입니다. 번데기 꺼내볼게요. 어? 목이 날아가 버렸네 네 발. 자 이게 두 겹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애벌레들 한번 살려볼게요. 아니 꿀이 없나? 론나 배고픈데? 얘들아 가자 내 입으로 가자.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말벌 리벌 살아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말벌 애벌레입니다. 론나 통통한데 얼굴은 론나 작아요. 세대가리 느낌. 자 자세히 보시면은 입에 흰 색깔 뭐가 나옵니다. 보세요 지금 이렇게 액체 나왔죠? 요게 뭐냐면요 꿀벌로 치면 프로폴리스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로얄 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애벌레 라가리에서 그런 프로포폴 리벌 아주 그냥 몸에 론나게 좋은 그런 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몸에 좋은 걸 이제 제가 곧 주배를 팔 거예요. 자 그래서 로얄 젤리 덩어리를 바로 여기다 버려. 한 마리 더 있었네. 어디 있지? 여기 다이레기야. 엉덩이만 내밀고 숨어있구나. 어이쿠 통통해라. 여러분 이게 애벌레가 굉장히 조금 딱딱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만지면 바로 터질래게요. 그래서 살살 옮겨가지고 저 멀리 꼬린. 여러분 아직 이쪽에 번데기랑 애벌레 그리고 성충 전부 다 모여있거든요. 얘네 전부 다 한번 적출해볼게요. 열려라 참게잉. 일로와 오케이 저 멀리 꺼져. 일로와 이래. 야 저 멀리 꺼져. 여러분 이게 번데기입니다.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죠. 얘도 일단 여기 보관해 둘게요. 여기 말벌 번데기 많거든요. 아이고 잘 익었다. 아이고 노란 거 보세요. 이거는 이제 곧 말벌이 되는 건데 이 말벌의 종류는 존말벌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장수말벌, 존말벌, 쌍사양벌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말벌이라고 하는데 이 존말벌 같은 경우에는 쏘이면은 죽지 않는데 쏘인 것이 굉장히 크게 부어버립니다. 어쨌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쏘였을 때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 병원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바로 러머니 대성통고. 어쨌든 너는 저 멀리 꺼져. 야 여기 아주 싱싱한 번데기 있습니다. 일로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엉덩이가 지금 움푹 들어가 있죠. 이런 애끼는 죽은 애끼거든요. 저 멀리 꺼질게요.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그냥 뻥뻥 뚫리고 여기는 고치가 있잖아요. 이 고치 안에는 전부 다 성충으로 되는 애끼나 성충이 됐거나 아니면은 번데기 자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작 애벌레는 이렇게 뚫려 있는 곳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한 마리 지금 애벌레 들어가 있거든요. 어이구 살아있다 내가 더 살려줄게. 기다려봐. 얘 왜 이렇게 크냐? 얘 크기 보세요. 제 엄지랑 비교해보세요. 크죠 저 멀리 꺼져. 오씨 깜짝이야. 여러분 얘는 거의 우아했습니다. 아까랑 비슷한 렉인데 여러분 이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손에 한번 올려버릴게요. 얘는 곧 깨어날랄게요. 나중에 방생할게요. 여기 꺼져있어. 론나 싱싱한 번데기입니다. 윤기가 흐르잖아요. 이건 싱싱한 그 자체야. 이런 거 누가 먹어? 내가 먹어. 저 멀리 꺼져. 자 여러분 살아있는 말벌 한 마리 더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 너도 살 수 있다. 잠깐 빼둘게. 그리고 론나 싱싱한 번데기 한 마리 있습니다. 꺼내버려. 안 싱싱해. 엉덩이 다 짓눌렸네 리발. 버려버리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해체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죽어 있는 말벌들이 이만큼이나 나왔습니다. 얘네들이 원래 전부 다 말벌로 탄생이 돼야 되는데 저 말벌집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공기도 많이 못 먹고 해가지고 거의 다 폐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멀리 꺼질게요. 자 그리고 이게 아주 극한의 환경을 뚫어버리고
살아나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 날개가 마르면 곧 날아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빨리 지금 놔줘야 돼. 아니면 내가 롬나 위험해. 여기서 날개 말리고 날아가. 너는 거의 다 말랐다 야. 넌 날아가겠다. 여기 줄게요 얘네는. 가 가. 보지 말자.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액기스 가라라. 말벌 애벌레와 번데기들을 추출을 다 했습니다. 자 일단 얘네들의 효능을 말씀드리면 기력 회복, 편두통 제거, 심장병, 당뇨병, 불면증 등 아주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말벌들로 술을 담궈서 말벌주를 해먹으면 효과가 엄청날 텐데 왜 안 해요? 여러분 이 말벌주를 하려면요 말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말벌한테 있는 독성분이 술에 잘 중화되었을 때 그때 약효가 일어나는 건데 저렇게들은 다 죽어가지고 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벌주를 담궈놓으면 그냥 벌레 담궈놓고 술 롬나 마시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말벌주는 패스하고 자 요 벌집 있죠. 요 벌집을 담근 술을 노봉방주라고 합니다. 이 노봉방주도 굉장히 효과가 많고 가격도 심지어 굉장히 비싼데 제가 이 커다란 벌집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술을 못 마셔 리방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오늘 이래기들만 아주 먹어볼게요. 귀엽고 통통한 번데기랑 애벌레 레기들. 자 이래기들을 어떻게 먹냐 바로 아주 오랜만에 말벌 애벌레 번데기 버터 에어프라이기 구이를 해 먹어보자. 길었는데 한 큐에 따르르르 잘했어. 자 그래서 이래기들을 지금 바로 녹인 버터에 절인 다음에 에어프라이기 넣어서 한번 먹어볼 텐데 일단 그러면은 다 뒤지러 가자. 레이바 이거 언제 치우냐? 이제 말벌 컨텐츠 안 해야지. 프라이팬 틴 부탁하니 우라 그래 천리발레기야. 근데 보고 싶어서 구라야 이래기야 바로 이야.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다가 버터 추가 그리고 녹여줍니다. 여러분 라떼인데요 여러분 이게 버터가 일반 버터가 아니라 우유 버터여가지고요 보시면은 녹질 않네 리발 컨텐츠 라떼네. 그래서 여러분 레시피를 조금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 버터가 진짜 맛있거든요. 자기 방금 살짝 달궈버린 버터 위에 아까 접수한 애벌레 5마리 번데기 4마리를 직접 버무려줍니다. 리발 이게 솔직히 맞는 레시피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원래 레시피가 없었어요. 내가 그냥 창조하면 되는 거였어요. 버무려 어디 핀내기는 짜져있어. 야 이게 무슨 요리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한 마리씩 그냥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잠시만 이거 근데 내가 왜 먹어야 돼? 정신 차려 이래 이야 먹어야지 돼지도 먹어야지. 자 여러분 여기서 우유 버터에 조져졌으면 에어프라이기에 조지면 되는데 그 전에 원래는 기름에 그냥 튀겨서 먹거나 아니면은 쪄서 먹거나 아니면은 식품 건조기에다가 한 9시간 정도 건조를 시킨 다음에 보관해놓고 야금야금 먹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법 바로 에어프라이기 한번 돌려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애순아 오랜만이다. 애순아 잘 있었니? 근데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니? 자 여러분 애순이 보시면 여기 위에다 나와있습니다. 뭐 파이랑 칠면조다리, 소고기, 갯강구, 넣지 이거 장작 옛날에 계속 쳤던 드립인데 롬나 진부한 내끼. 자 그래서 여기 바로 넣어볼 건데 열어. 자 여기다가 한 마리 한 마리씩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자 상순아. 아이고 크림 잔뜩 묻은 우리 뽀찌 가자. 상식이 한 마리 아주 그냥 치즈가 많이 묻었어. 들어가. 자 여러분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전부 다 넣어버렸으면 일로와 이래끼야. 들어가 이래끼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말벌 애벌레가 나와있을 리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대충 한 160도 때려 맞추고 5분 일단 화요. 그리고 한 2분 정도 지났을 때 한번 살짝 열어볼게요. 2분 뒤에 보자 애순아 라삭라삭. 자 여러분 지금 2분 지났는데 아주 로카트 냄새가 나거든요. 바로 띵 열어보자. 아직 뭐 발라지건 없거든요. 여러분 그냥 5분 꽉 채워도 될 것 같은데. 들어가 이래끼야. 5분 파이어. 아니 3분. 자 여러분 지금 거의 다 됐거든요. 0에 다 되면 지금 저절로 꺼지는데 제가 애순이랑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무조건만 지울 수 있습니다. 3 2 1 땡 땡! 3, 2, 1, 땡! 리발렛이야! 열어! 홀리 쉣! 퍽!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금 냄새는요 롬나 고소해요. 아니 이 치즈 버터 이게 완전 개사겠는데 개고소한데요 여러분? 와 약간 발암물질 냄새도 나는 것 같기도 한데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벌 애벌레 앤 버드기 버터구이가 완성! 됐습니다! 먹기 무서워요 리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애벌레 이게 아주 괴력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괴력 같은 거는 마지막에 먹는 거 아시죠? 번데기 같은 거는 지금 보시면 바삭하게 메뚜기 같은 느낌으로 익어버렸는데 얘는 왜 아직 너무 말랑하니 리발레끼야? 오늘 목표가 있으면 구역질을 안 하고 롬나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왜? 건강식이니까. 뭐부터 먹을까요 여러분? 코카콜라 맛있다 동댕동댕. 제일 작은 거 먹으라네. 자, 여러분 애벌레거든요. 안에 보시면 굉장히 검어쳐 리발. 왜 검해? 바로 먹어볼게요 추베르. 아 이게 뭐
삼겼어요. 와 여러분 이게 맛있지 않네. 이게 룩 같네. 여러분 이 개록 같은 게 뭐냐면요, 처음에 먹었을 때 겉에 우유버터를 발라놔가지고 담백한데 이게 한 개 먹었을 때 그 검은색이죠. 그 검은색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은 약간 굉장히 푸석푸석한 쥐두부를 처먹는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텁텁한 게 확 옵니다. 그냥 약간 방아깨비 내장 먹는 느낌이야. 여러분 방아깨비 내장 안 드셔보셨구나 리발. 제가 방금 먹은 게 애벌레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본데기가 아주 바삭하게 잘 익었거든요. 요거는 솔직히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이 새끼 쳐다보는 거 보세요. 뭘 꼬라봐. 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오 여러분 본대교 아주 일품입니다. 와 원래 사실 구역지 우선 예약해놨었는데 되게 맛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우유버터 자체가 롬나게 맛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담백하고 느끼한 말벌 번데기랑 합치니까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롬나 연약한 과자 삿도밥 느낌이야. 삿도밥 아시죠? 롬나 내가 옛날 사람인가 리발. 그럼 본대교 요건 좀 큰데? 이거 큰데 리발?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내 맛있는데요 여러분. 나도 어이없다 리발 이거. 아니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그냥 버터 과자 느낌이에요. 이건 진짜 여러분 이거 치고 마실 때가 아니라요,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맛도 있는데 건강도 롯나게 좋다니까. 와 이거 진짜 돈 주고 사서 먹으면 진짜 사서 먹게. 나는 구라예요 리발. 사서 먹을 정도는 아니야. 자 그럼 여러분 아까 그 애벌레에서 약간 록같았잖아요. 근데 이 애벌레는 왜 대가리가 왜 이렇게 검은 거야 내게야. 아 대가리가 아니라 이거 똥이네. 아 그래서 푸석했구나.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똥이죠. 똥 버려. 바로 이거 먹어볼게요. 초베르. 맛있는데요? 아까 똥 때문에 그랬던 거고 지금 이거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버터 없었으면 구역질 조금 했을 거예요. 근데 버터랑 이거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럼 바로 힘 입어서 크림치즈 론나 들어가 있는 크림치즈 다 떨어졌다 방금 리발 라떼타. 여러분 크림치즈 힘을 너무 빌리니까요 빌리지 않고 지금 요거 한번 그대로 먹어. 왜 이렇게 떨어져 이 레게 살아있니? 크림치즈 없이 그냥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없어도 맛있는데? 솔직히 말씀해 여러분 너무 혼란스러워. 지금 원래는 개맛 없을 줄 알고 지금 개 긴장하고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토악질 보여드리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와 이거 충격이다. 아 요건 좀 힘들 수 있겠다 여러분. 요 애벌레 먹어볼게요. 초베르. 똥이다 똥이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냥 펴 하고 뱉어버렸어요. 요거 먹어볼게요. 얘는 다 까먹어. 다 똥인가 보다. 그냥 다 쳐먹어볼게요. 초베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제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롯밥이에요. 바로 이어서 요 그림 아주 잔뜩한 밑에 여기 보이시죠? 말벌레 애벌레 바로 먹어. 초베르. 밥 먹고 싶어요 이거랑. 근데 여러분 보스 한 마리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래끼입니다. 잠시만. 와 이거 보자마자 무서워가지고 재채기 나와버리네.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크림치즈도 굉장히 조그매인데 요거 조그만 것도 걷어내자 그냥 먹을게요. 여러분 마지막이잖아요. 롯나 떨린다. 초베르. 왜 아니거든. 끼어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건 잘못되게만 답답해요. 이제 말하면 또 도가. 자 여러분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는 익지 않았었어요. 이거는 먹었을 때 원래는 다른 건 익었으면 조금 질겅질겅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무슨 느낌이냐면 톡 리발 진짜 딱 이래 입에다 넣고 막 먹는데 톡 리발. 딱 먹었을 때 이런 느낌에서 아 옛날 왕실에서 로얄 젤리 먹었을 때 롯나 맛없는데 억지로 먹은 거구나. 그래도 여러분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 뭐냐면 그 와중에 벨브가 끼어들어가지고 멘트 치면서 토해가지고 더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게 되어서 처음 안 웃겼어요. 제가 옛날에 먹었던 굼벵이죠. 그 굼벵이는 생으로 먹거든요. 근데 말벌 애벌레를 생으로 먹는다는 얘기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제가 했습니다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벌 애벌레와 번데기를 먹어봤는데 다음에는 한번 술에 전부 다 싸다 단 것을 아주 스테미나에 롯나게 좋은 술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소주 한 병 정도 먹을 수 있을 때만큼 주량이 늘면요. 근데 그럴 리 없어. 그러니까 그 영상을 찍을 리가 없어. 이게 찍을 리.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혼토 바교. 자 여러분 여기 혹시 몰라서 번데기 한 마리 더 뒀거든요. 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네 생으로 드실 분만. 야야야 내꺼야 내꺼 김상만.